오늘은 곡성 기차 마을에서 기차를 타고 가정역까지 갔다가 가정역에서 기차 마을까지 트리킹을 할 예정입니다. 섬진강 둘레길은 마천목 장군길이라고도 하는데요. 섬진강 기차 마을에서 시작하여 구비구비 오솔길을 따라 침봉역까지 걷는 1구간, 살랑살랑 강바를 맞으며 가정역까지 가는 2구간과 오순도순 기찻길 끝삼아 압록위원대까지 걷는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차 내부인데요? 내부 아주 깔끔하게 잘 됐네요. 가정역에서 기차 마을까지 걷는 방법은 기찻길을 따라 산길을 걷는 코스와 섬진강 강변을 따라 걷는 코스 중 택일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찻길을 따라 산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공제까지 가는 첫 초입입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이제 실력이 아주 무리 익어가지고요. 정말 아주 좋습니다. 뒤쪽으로는 진라인을 탈 수 있는 진라인 펜션도 있습니다. 아주 소나무 향이 나요. 길 걷기 진짜 좋은 코스네요. 기차 마을 이제 9.9km가 남았네요. 아, 이거 이정표가 좀 쓰러져 있는데 아주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 개복숭아가 또 좀 많이 열렸습니다. 아, 이것도 참 좋은 것인데 손대면 안 되겠죠. 아, 침공역 또 직진입니다. 직진. 약간의 포장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네요. 아, 나무 데크길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네. 신공역 3.5km 남았습니다. 왼쪽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중이기 때문에 계속 길로 직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곡성 인재 개발원 신축 공사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길이 좀 막혀버렸거든요. 자, 공사장을 좀 지나쳐서요. 이쪽 가다 보면 이제 막혔던 길이 드디어 나옵니다. 또 공사로 끊겼던 구간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제대로 코스에 접어든 것 같네요. 숲으로 가다 보니까요, 시원하면서 오른쪽 또 기찻길을 보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좋네요.
멋진 숲을 지나왔는데 갑자기 이건 공사판입니까 이거? 이야, 주택도 아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아, 서로 사랑을 합니다. 아, 뭐가... 아, 여기가 정말 이쁘게 지어졌네요. 옆에 난 인도길로 또 쭉 침공역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신경 안 쓰네요. 침공역에 왔습니다. 드디어 이곳은요 네일바크를 지금 운영을 안고 있네요. 오늘은 네일바크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침공역에서는 네, 포장도를 약간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도로 타고 와야 돼요. 아니야. 아, 이거 개운한 역이 나타나는데요. 어딘지 아시죠? 이쪽 길은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조금 걸으니까 기찻길로 또 이번에 걷네요. 바로 건물에서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길 따라가시면 위험합니다. 입니다. 네. 독하냐? 아닌데. 섬진강 둘레길은 걷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포장도로 철도 숲길을 걷지만 좀 잘 보고 이정표 잘 보시고 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잘못 보면은 헤맬 수가 있으니까요. 전망대가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아 기차 막게 3.5km 다 왔습니다. 다 왔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자, 이 길만 올라가면요 아주 이제 비단길입니다. 아주. 길을 건너와야 됩니다.